이렇게 또 일부러 와주신 분들께, 그리고 여기 품바자가 앞에 붙는 클럽이 왜 이렇게 많아요? 헷갈려갖고, 품바 가르쳐 줘야지. 예, 거시기니에서 오신 우리, 회원님들하고, 또 저기, 제가 죄송합니다. 대구박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배운 년처럼 생겼어도 중학교 2학년 때 그 새끼랑 눈이 맞는 바람에 중학교 2학년 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아니, 중학교 2학년 나왔다는데 박수는 왜 치나지? 잘한 거야? 나 그 새끼랑 눈 맞은 거? 잘한 거요? 그래갖고, 다 외우지를 못해서, 예,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명칭이나, 이렇게, 성함을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 걸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제가 빨리 까먹을까봐, 써니아 놀자의 1주년, 맞나요? 1주년인가, 그거를, 됐다고 누가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카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이 번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저는 비록, 팬카페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예, 저는 그냥 1대1로 가는 현장마다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진정한 팬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많이 부족해서, 예,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그런 간혹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춘향 씨 팬클럽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제가 먼 훗날에 제가 실력이 더 좋아진 다음에, 제가 부끄럽지 않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부끄럽지 않을 때,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5년이 됐지, 언니, 10년이 됐지 몰라요. 제가 대급박이 나빠갖고, 그러니까 훌륭한 어른이 대거들랑, 아직 덜 자랐어요. 훌륭한 어른이 대거들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곡 올라간다. 차렷 경례. 수제는 저와 주지와
와서는 그냥 어머 뭐 이렇게 또 뭐 위에서 그냥 내려올까 말까 하다 뭐 이렇게 또 많이 줘요. 내려올까 말 언니 뭐 떨어졌다 돈이면 내가 죽었구만 저러고 돈이 아니네. 언니 여기 와서 안 내려올까 봐 내가 내심 걱정했거든. 근데 또 내려와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돈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물론 안 주는 사람은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안 주셔도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축켜 세워주시는 여러분들 이런 거 주지 마. 잘했으면 다 저것은 내 스타일인데 이러라고. 어머 언니 집 팔았어요? 고마워요. 응. 그래요 집 판 김에 형부하고도 찢어져 버려. 아유 여기 많은 숙커들 저를 국회로 보내줘요. 제가 늘 요즘 주장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을 만드냐? 결혼을 하거든 나 딱 1년만 살아. 1년 이상 살면 나 총살을 시켜버려. 1년에 한 번씩 다 치우는 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오니? 마지막 박수! 좋단다지 여러분. 나도 좋아해요. 나 국회로 보내주면 내가 그 법을 만들라니까 염려하지 마. 잠깐만 이거 좀 꽂고 할게요. 좀 딴 데 좀 눈구녕 좀 봐줘요. 민망스러운 게. 이 귀한 돈이니까 왜냐면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으라고 땅바닥을 헤매면서 사는 네 인생 그래도 낙심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용기 주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아까 하다만 얘기. 그래서 내가 오늘 요번에 끝나고 나면 저기 시장 출마 일단 하려고 언니 될 것 같은가? 시장에 일단 뽑아줘.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짝꿍하고 안 헤어지면 다 총살을 시켜버릴 거야.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갈아치야 돼. 아휴, 그럼 나는 몇 년, 몇 명을 가를 수 있냐? 아, 내가 요번에 네 번째 갈았거든요. 그 몇 번 더 갈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한 곡 올라가자. 차례.
쥐고 접병 쥐. 아유 말도 사람들이 이런 거 쥐고 없네. 거기 여기는 자 미나라소 마스크 쥐고 접병 쥐고. 아 잘한다.
뒤에서 광대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만 원만 더 받으면 광대 하려고 했는데 지랄하고 어제 우리가 지랄하고 야 따분이 나왔다 따분이 나왔어 2만 원만 쓰면 한다 그럴 걸 지랄하고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광대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고 네? 언니는 뭘 원해요? 혹시 내 몸을 원하는 건 아니죠? 아니 몸이라도 원하면 드리려고 그랬지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광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광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옷은 즐거운 노래 부를 때 어울리고요 예, 그 자리에 적재적소란 말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뺀드로롱하게 생겨서 있는 집 자석처럼 생겼겠지만 저는 없이 자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올리고 웃기는 광대일 뿐입니다. 예, 진실의 광대가 외국에는 광대라는 문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는 버스킹이 있죠. 예, 대한민국 조선 천지 딱 하나 세계에서 하나 있는 문화 각설이 문화 예, 점점 사장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광대 여러분들 웃기고 울리는 광대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근데 그게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엄해하고 광대를 예전에 그냥 이렇게 제 광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노래만 했었는데 예, 제가 식구도 하나 딸렸고 예, 제가 딸내미도 데리고 왔습니다. 예, 딸내미 인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름 가시나야 일로 와. 예, 제 딸이에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깐순이에요. 차려 대오빠 이빨수가 겹네. 저 닮았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얘가 엄청나게 효녀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엄마 출근하는 게 힘들다고 세상에 운전면허 따갖고 그랜저로 여기까지 태워다줬어요. 예, 작년에는 대학교 장학금도 지가 벌어서 냈어요. 예, 그래갖고 얘를 데리고 제가 소품을 이용해서 광대하고 엄매를 붙여서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아시는 그 카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나는 곡들을 즐겁게 하기를 바라셔서 제가 오늘은 광대를 안 하고 이따 손님들 오시면 다시 나와서 공연을 짧게 하더라도 제대로 보여드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대는 신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제대로 된 거를 소품 준비해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랍니다. 예, 그러면은 자 풍각쟁이 광대 기악 노래를 불렀으니까 광대 2탄이죠. 풍각쟁이 같은 말입니다. 예, 저희네 같은 인생 풍각쟁이 가사 한번 모르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 예, 별거 없다더라 예, 그 노래입니다. 풍각쟁이 준비됐으면 갑시다.
엉망금을 준다 해도 관 속에 못 넣어가지고 간다고. 넣어주면 뭐합니까? 가져갈 수도 없는 거, 그지요? 갑자기 이거 얘기한다. 세월강이 생각난다, 야. 세월강. 더 나은 가수님, 어서오세요. 언니, 뭐, 예쁜 언니들. 여기 분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관광 오신 거예요? 아, 언니도요? 어디서 오셨어요? 춘향골. 춘향골? 진짜? 어머, 집구성 내가 거긴디. 제가 춘향이에요. 아, 내가 거기 저기 이도령 내비두고 왔는데. 그러시구나. 그 춘향골에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근데 왜 춘향이를 안 부른대요? 춘향이 저 군수님 집 앞에 가서 좀 자빠져 누워있었니? 춘향이 좀 부르자고. 그려, 안 그려? 춘향골에서 춘향이를 불러야지 누구를 장단이를 부르겠는가? 안 그려요? 그니까 언니네가 힘 좀 써줘. 군수집 앞에 시장님인지 군수집인지 걸어가갖고 딱 길게 접어져가지고 춘향이를 써달라, 춘향이를 부르자, 이렇게 피켓 하나 들란 말이요. 아시겠어요? 고마워요. 말씀만 들어도 그냥 개뿔이나 그냥 일리도 없는 말인데 잘한다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세월강 더 나은 가수님. 예,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분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이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참 좋아요. 가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서오세요. 고개 쭈뼛이 안 내밀고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는 딴 집구석이랑 틀려요. 우리는 거지 집구석이라도 봐봐요. 얼마나 럭셔리한 게. 여기 저 끝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우리 집처럼 럭셔리한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저것도 그 뒤에 보시면 저 천막 친 게 저게 그냥 천막이 아니네. 열려라 참깨 그러면 자동으로 참깨처럼 쫙 핫하니 걷어져. 우리 그래갖고 이거 아까 문 닫아라 해. 그러니까 쫙 지가 알아서 닫힌 거예요. 좀 덥다 싶으면 열고 춥다 싶으면 닫고. 그리고 언니네 그 앉아있는 의자 있죠? 그 다른 데하고 좀 틀리지 않아요? 틀리죠? 그 거기가 틀리지? 그리고 거기에 똥구멍에 바람 나오는 데도 있어. 더우면은 그 똥구멍에서 자동으로
어떤 것도 안, 어떤 데는 줄을 콕콕 누르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수동이요. 우리는 안 알아. 센서, 센서. 똥구녕에서 열이 나면 쥐, 차가운 바람이 올라오고. 우리는 보통 이런 집구석이에요. 자, 그러면 더 나, 안녕하세요. 거기 언덕백에 계신 분들 제가 눈구녕에 보여요? 일로 내려와요. 보여요? 일로 오셔서 보세요. 야, 지랄하고 저 전방문 저기다가 천막 좀 쳐라, 지랄하고. 공짜 구경하고 있다, 이 은병하고. 자, 더 나은 가수님의 세월강 한번 갑시다. 자기야, 견. 파이팅!
여기 단체로 오셨던 그 거기 품바도 크게 여기 저기 단원분들한테 꽂아주시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예 이제 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붙잡지는 않겠어요. 기왕이면 나 근무 끝날 때까지 있으면 좋으련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부터 자고 치면서 노래하고 본격적으로 놀아 불랍니다. 예 그래도 여기에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가시니까 참 힘이 나네요. 예, 감사하고 언니 들어와서 앉으세요. 이제부터 장 붙이고 노래하고 이제 가지각색 그냥 다 나와서 하려니까 서서 보면 도가니 아프네. 앉아서 구경하세요. 그래요. 앉아서 구경하시고 그래요. 갈 사람 또 물갈이가 돼야 또 우리가 또 저쪽으로 가고요. 혹시 근데요 우리 옆집에 아까 그분들은 어느 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잠시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고 이제부터 진짜 고객님들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갖고 진짜 고객님들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 옆에 식당 보이지요? 누구냐고 한번 잠깐 돌려갖고 보세요. 네. 저기는 바로 우리 언니 오빠네 집이에요. 예, 그래갖고 저기에 가셔가지고 춘향이 이름 대고 춘향이가 여기로 가라 그랬다고 가서 그냥 이런데 인생 별거 없어. 그냥 한잔 드실 줄 알면 한잔 찌끓이면서 그죠? 먹으면서 잡수시면서 이쪽 구경하시는 봐봐요. 저기 잡수시면서 구경하시는 분들 얼마나 럭셔리한가. 보시면서 거기서 시켜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먹거리 식구들끼리 다 하네. 그러니까 음식을 푸짐하고 맛있게 줘요. 그러니까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시고 일행분 안 오신 분들 있으면 가셔서 말씀도 좀 해주시고 이제부터 그러면 뚜댕기면서 아무래도 각설이는 뚜댕기면서 소리를 내줘야 손님들이 올라오네. 자 그러면 메들리 한번 해갖고 근데 몇 분 안 되지만 아까 그분들은 뭐 엿사고 뭐하고 다 하신 분들이라 어차피 엿을 팔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무대보러 막 그냥 사셨는데 또 사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혹시 엿이 필요하신 분이 있거든라 얘기해 주시고 자 슬슬 여러분들은 움직이지만 말고 앉아 계세요. 언니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팔라네. 이제부터 새 손님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뽑아먹을라네. 그러니까 언니들은 삐끼로 앉아만 있어. 그림같이 앉아만 있어. 알겠지 언니? 그래 알았어. 가자.
감사합니다. 이건 역시 내가 좋아하는
외국 돈인데 아까도 한 바가지를 받았는데 또 주시네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앉아서 보세요. 이제 저 말고도 뭐 긴 거, 짧은 거, 굵은 거, 얇은 거 다 나오네. 재진 거, 붙어 있는 거 뭐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요. 그러니까 구경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보세요. 혹시 거기서 음식관에서 음식 드시는 언니들 귀때기 안 따갑지요? 나 언니들 맛있게 잡수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 기분 내면서 이 술이라는 건 말이지. 그래 한 잔 들어가야 재밌다니까. 그래 맛있게들 드시고. 그래 뭐 사러 왔니 아가? 아까 뭐 엿줄까? 엿 사러 왔니? 아니면 엄마 찾니? 그래 자 그러면 슬슬 이제 여태까지 방댕이 흔드는 거 했으니까 슬슬 조금 중간 템포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입술 그래 붉은 입술 하나 가고 그리고 나서 또 상황 봐가지고 선수 교체를 하든가 조금 모아놓고 넘겨주든가 어차피 나와서 지금 제 뒤에 나오실 분들이 좀 지쳐 있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례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한번 가자. 네, 아이고 예. 나름 분위기 있고 괜찮네요. 그죠? 어떻게 이 노래는 술 맛이 좀 땡길 것 같아. 자, 무정한 사랑 하나 합시다. 무정한 사랑. 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금 아까까지 그냥 밤에 얼마나 흔들었는지 엉치뼈가 지금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한두 곡은 조금 조용한 노래로 하고 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노래 손님 좀 모이시면 또 한 번 또 흔들어 제껴 불랍니다. 무정한 사람 준비됐으면 가자. 저기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요번에 사고 치면 못 봤는데 못 나가. 저기 뭐 저기 막 못 나와. 그러니까 조심이야. 요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알고 있죠? 나도 그렇거든. 나도 승질이 들어와서 요번에 들어가면 못 나오네. 그래서 나 막 몸살이고 있잖여. 자, 혹시 오빠한테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내가 오빠를 위해서 한 곡 해드릴라네. 귀여운 여인? 딱 잘 어울리는 노래 하네. 요즘은 거기 저기에서 학교에서는 그런 노래가 유행. 오빠 뭐 또 이렇게 뭐 주고 나는 그냥 노래 열심히 이렇게 많이 줘요. 미안하게. 가까이 보니까 잘생겼다. 고마워요 오빠.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귀여운 여인이란 나 야치라고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호주에 거기서 저기 잡수시다가 디저트로다가 혹시 여시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또 출장 배달도 가네요. 예. 혹시 여시 필요하시면 손만 드시면 돼요. 귀여운 여인. 그건 나인데, 오빠? 나 나름 귀엽다?
싫어. 내가 입맛에 안 맞는 것 같다. 귀여우냐? 가자, 렛츠고! 함께 주
이르다가 그쪽에서 혹시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온몸을 다 바쳐서 해드리려니까. 좋아하시는 노래라든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응. 오직 대구밖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아지라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딱 내 스타일인데, 지나라고. 잡아드릴 수도 없고. 아유, 잡아드리면 딱 좋겠다, 야. 자, 그러면, 예! 뭐 해드릴까요, 언니? 사랑아! 뭐는 못 해드리겠어. 내 온몸을 다 바치게 생겼어, 지금. 근데, 어머! 오빠, 그런 거. 아유, 나 그렇게 돈 많이 키는 년 아니에요. 버릇만 나빠지지, 지나라고. 고맙습니다. 가까이 보지 말아요. 얼굴이 개차다니께. 멀리서 봐야 되네. 희양이 여기 온 김에 신청할 거 있으면 한 방을 받아가려고요. 없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면정의 사랑아! 한번 가보도록 하자. 렛츠고! 준비됐으면 가자. 쳐주고 용돈도 주시고 내가 고마워 죽겠네 그냥. 자 그러면 저 한 곡만 더 하고 그래요 갔다 오시고 그래요
저희가 딴 거는 없어요. 오실 때도 맘대로 가실 때도 맘대로 붙잡지 못하는 인생. 그저 옆 두 개 5,000원 그거 하나 팔아서 먹고 삽니다. 예. 그러니까 안쓰러운 마음, 짠한 마음으로. 그래요. 내가 네가 이렇게 온몸을 살리자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공연하는데 그까짓 거 5,000원짜리 여담아 못 사주겠냐? 그 마음으로 하나씩만 사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거. 선수 교체 있기 전에 내가 너무 오래 했나 맞지? 라고. 자, 선수 교체 하기 전에 자, 마지막 한 곡 올라갑니다. 자면 정령 말고 자, 마지막 곡으로다가 한 곡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네 지라고. 자, 경례 Yeah.